매월 마지막 날짜를 자동으로 입력해주는 EOMONTH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마다 말일 날이 틀립니다.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EOMONTH 함수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월달입니다. 현재 6월 23일 총무일이 밑에 equal 입력하고 EOMONTH 함수를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들어갈 인수는 청구일 클릭합니다. 청구일을 클릭하고 쉼표하고 그 다음 당월이면 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6월 말이 되겠죠. 엔터치면 6월 30일 마지막 날이죠. 그 다음 한 달 후 2월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0 대신에 1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는 개월수를 말합니다. 1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다음 달인 7월 31일이 되겠죠. 7월 31일이 입력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복잡한 게 2월달입니다. 24년 같은 경우에는 29일까지 있습니다. 2월달이. 그래서 청구일을 2월 23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함수 인수를 바꿔보죠. 0으로 입력합니다. 당월이죠. 그러면 24년 2월 29일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 달 후 두 번째 인수를 0을 1로 바꿉니다. 그러면 3월 31일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럼 평년인 23년 2월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28일이니까요. 인수를 0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당월입니다. 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28일까지 입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2월 후면 1을 입력하면 3월달, 3월 말이 입력이 되겠죠. 마지막 날짜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EOMONTH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